04번 모드는 인자의 프린팅 위치 및 크기를 설정합니다. 05번 모드는 카드의 앞뒷면 판독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06번 모드는 알람 소리의 길이를 초 단위로 설정합니다. 07번 모드는 알람이 울리는 구체적인 시간대를 설정하며 알람을 적용할 요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모드 변경 방법은 출퇴근 기록기에 여섯 번째 버튼을 누른 후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변경 가능합니다. 13번 모드는 출퇴근 시간과 적용할 요일을 설정하고 각 시간대에 맞춰 타임카드의 인자가 찍히는 자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 19번 모드는 지각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시간부터 빨간색과 검정색이 번갈아 가며 인자가 출력됩니다. 모든 설정을 적용하려면 셋업 스위치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줍니다. 셋업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옮겨 설정 모드로 전환시킨 후 출퇴근 기록기의 버튼 중 첫 번째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버튼 3개를 모두 동시에 꾹 눌러줍니다.